자,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이제 팔이 짧거나 손이 작은 사람이 팔씨름에 불리하다는 거는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데, 팔이 짧으면은 뭐 지렛대 원리로 유리해서 힘을 더쓸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 아주 일차원적인 생각이고요. 방어 영역도 훨씬 넓어지고요. 그리고 손이 작은 게 불편하다는 거, 그리고 불리하다는 거는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계실 겁니다. 그럼 불리하면 불리한 대로 팔씨름을 해야 하냐? 그건 아니죠. 이런 부분들을 이용해서 할수 있는 방법들을 한번 알아보고, 또 최대한 좀덜 불리하게 혹은 유리하게 할수 있는 팔씨름 기술들이나 방법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손이 작고 팔이 짧은 사람들, 대부분이 한 가지에만 해당되면은 그나마 좀 괜찮은데, 두 가지 다 해당되는 이제 저와 같은 그런 분들이 많을 텐데요. 그럼 어떤 기술들을 사용을 해야 될까요? 국내에서 유명한 탑롤러들, 김도훈 선수, 그리고 남우태혁 선수가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신장도 그렇고, 팔의 길이, 손의 크기가 상당히 큽니다. 자, 그럼 하이 탑롤, 김보현 선수가 있고요. 김보현 선수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체중도 덜 나가시고 손 크기도 작고 팔도 짧지만 아주 강력한 탑롤을 구사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나눠지게 돼요. 만약에 내가 손도 작고 팔도 짧은데 로우 탑롤을 사용한다는 분들은 조금 주의하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로우 탑롤은 그립에 많은 비중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탑이 낮은 상태에서 로우 탑롤을 손이 작은 사람이 돌리려고 하면 이 높이가 낮아진 상태에서 상당히 좀 불리합니다. 그래서 안정된 그립을 기반으로 해서 돌리면서 넘기는 기술이 이제 로우 탑롤의 기초적인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손이 작은 분들은 로우 탑롤을 쓰시면 불리하다는 게 사실입니다. 스트랩을 이용한다면 이런 단점들을 좀 극복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힘점이 스트랩의 손목 부분이나 기타 부분에 또 하나 생겨요. 그래서 이제 더큰 위력을 발휘할 수가 있고요. 맨손으로 할때 특히나 탑을 바짝 세우고 뒤로 당기는 공격을 하는 하이 탑롤러를 상대할 때는 로우 탑롤은 특히나 손이 작으신 분이라면 상당히 자제를 해야 되고요. 반대로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하이 탑롤 같은 경우에는 어프레셔를 딱 세우고 이제 팔이 짧은 사람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유리하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팔씨름에서 센터의 위치가 이렇게도 아니고 이렇게도 아니고 두 손을 맞잡았을 때 정해져 있어요. 딱이 중간에서 와야 돼요. 근데 이제 팔이 짧은 사람은 어떻게 할 수가 있냐면 이 팔을 더 세울 수가 있어요. 이렇게 앞으로 내밀어서 세워서 몸도 뒤로 이렇게 약간 기댈 수도 있고 이 하완의 각도를 세울 수가 있는데, 팔이 긴 사람은 더 이상 세우게 되면 상대방이 손을 못 잡아요. 그리고 팔씨름에는 이제 룰 중에서 너클이라는 룰이 있어요. 긴 사람이 무턱대고 탑을 올릴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상대방의 첫 번째 그 마디를, 엄지마디를 넘어서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두 가지를 잘 이용하면 손이 작은 사람은 당연히 엄지도 짧겠죠. 그러니까 오히려 긴 사람이 처음에 잡고 시작하기가 상당히 불리해요. 그래서 팔이 짧은 사람은 팔을 최대한 앞으로 세우고 자신의 너클을 보이게끔 해야 된다는 룰을 이용해서 상대방이 타고 올라가는 거를 자제시켜야 돼요. 무턱대고 그냥 하다가 엄지를 이렇게 올려잡는다든지, 로우 탑롤 방향으로 하면서 내 엄지를 이렇게 내밀어준다든지, 그러면 이제 아주 불리하게 되겠죠. 그래서 어프레셔를 세우면서 엄지를 최대한 뒤로 빼주고, 손목을 세우고, 팔꿈치를 앞으로 빼서 하완의 각도를 세워주게 되면은 이게 자연스럽게 하이 탑롤의 자세가 나오거든요. 이렇게 이 상태에서 그립으로 받는다든지 뭐 돌린다든지 이런 거보다는 이쪽 날을 이용해서 모든 체중을 다 걸어서 위에서 아래로 찍어내린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뒤로 당기면서 찍어내리는 게 하이 탑롤로 하시면서 공격을 들어가면 팔이 길고 손이 큰 로우 탑롤을 상대함에 있어서 신체적인 불리함을 어느 정도 극복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로우 탑롤은 손이 작은 사람이 이제 스트랩 없이 사용을 하게 된다면 망합니다.
그립에 아주 안정적인 포지션이 나와 있는 상태에서 이걸 딛고 돌리는 게 로우 탑롤이기 때문에, 로우 탑롤러가 이런 경우가 있어요. 대회에서도 그립이 돌아가건 말건 그냥 나 마음대로 돌려서 이렇게 잡히는 경우가 있는데, 정말 제일 피해야 될 상황이 그거예요. 자, 그럼 훅의 개념을 한번 볼게요. 팔이 긴 후커가 있고 짧은 후커가 있다고 볼게요. 우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팔이 긴 후커는 시작하자마자 약간의 프레스 방향을 섞어서 위에서 아래로 찍어 누를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팔이 긴 사람들은 타점도 훨씬 유리하게 잡히게 되고요. 반대로 위에서 찍히게 되면은, 예, 팔이 긴 후커들은 상당히 좀 불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탑을 높이 잡은 상태에서 레디 꼬하면서 밑으로 찍어주는 그런 방향의 훅을 구사하게 되고, 팔이 짧은 후커는 긴 후커를 상대로 밑으로 찍으려고 하면은 상당히 불리합니다. 이제 사이드 프레셔랑 아주 강한 그립과 손목, 그리고 스피네이션을 이용해서 사이드를 강화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이 포지션이 이제 손목 위치에서는 뭐 단단할 수가 있는데, 이제 팔꿈치라든지 어깨에서 아주 큰 데미지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주 많은 연습을 해야 됩니다. 이 점 꼭 명심해서 다치지 않고 하실 수 있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그립이나 손목이 아주 강해야 돼요. 손이 크면 어느 정도 먹고 들어가는 게 있어요. 근데 손이 작으면 이런 부분에서 내가 아무리 다른 부분이 세다고 하더라도 아주 불리한 요소로 작용해서 힘이 차단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강한 손과 손목, 그리고 사이드 프레셔를 좀 많이 신경을 써야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빠른 스피드와 강한 그립과 손목으로 빠르게 상대를 좀 제압해서 자기의 각도로 만들든지, 아니면 하이 탑롤 계열의 탑롤을 사용해야만 그나마 좀 자신의 단점을 좀 보완을 할 수가 있겠고요. 이제 손이 작고 팔이 짧은 사람은 그럼 어떡합니까? 그럴 수가 있는데, 대회에서는 그래서 체급이 있죠. 뭐 체급이 깡패다 뭐 이런 말도 있는데요. 체급에 따라서 손 크기나 팔의 길이도 대부분 어느 정도 비례해서 결정이 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 차근차근 하셔서 자신의 체급부터 시작을 하시고, 그 체급을 넘어서서 이겨나가려면은 반드시 그만한 연구와 노력과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너무 급해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해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